할렐루야. 5월 5일 금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부모님들은 부담이 갈 수가 있을 것인데 어린아이들은 마냥 좋습니다. 부모님의 어려운 형편을 헤아리는 어린아이가 있을까? 어린이날 마냥 재미나고 즐거운 것으로 나들이 가자 할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형편을 알고 엄마 아빠 나 괜찮아요. 오늘 엄마 아빠 같이 밥 먹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키워주신 은혜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오늘도 제가 열심히 친구들하고도 놀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부모님한테 더 잘하겠습니다 라는 어린이가 과연 있을까? 아마 이 땅을 뒤져보면 한두 명 정도는 있을 겁니다. 정상적인 아이들은 마냥 놀기를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 5월 5일 어린아이, 어린이날 문화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놀지 않으면 아니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환경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 때는 어린이날이 있었을까? 어린이날이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겁니다. 어린이들이 태어나면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 유대인들은 어떤 교육을 시켰을까? 공부 잘해서 출세해라. 돈 많이 벌어라. 좋은 대학 가야 돼. 이 교육을 시킬까? 이러한 교육을 시키는 국가라면 미래가 없습니다. 공부 잘해야 돼. 그리고 좋은 대학 가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명예가 있어야 돼. 남들보다 잘 살아야 돼. 라고 교육을 시키면 이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님이 이러한 교육을 시키면 미래가 없습니다. 그 가정은 미래가 없습니다. 에휴. 아니, 요즘 세상이 그러한데 그런 교육을 시켜야지요. 라고 하겠지만, 잘못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바닷가에 가서, 냇가에 가서 들어가지 마. 물에 들어가면 죽어. 알겠지? 들어가면 안 돼? 이것을 가르치는 부모와 헤엄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친다. 어떤 것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물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반드시 물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들어갑니다. 헤엄칠 수 있는 법을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헤엄은 이렇게 치는 거야. 만약 다리에 쥐가 났을 때는 응급처치를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았지? 가르쳐줘야 됩니다. 헤엄칠 수 있는 법을 가르쳐줘야지 물놀이 하지마, 하지마. 이것은 물가에 사는 사람들이 할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물질과 명예와
권력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것을 가르쳐야 될까? 가정에 미래가 있다. 미래, 그리고 국가에 미래가 있으려면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 바로 하나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 섭리 이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한 하나님, 생명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는 영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할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심어 주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 마음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피와 살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물질, 좋은 대학 가야 돼, 교육시키지 않아도 물질을 많이 벌고 있고 좋은 대학 가는 것입니다. 근본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부모에게 효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효도해 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부모에게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식은 말할 것도 없이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에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 하나님을 가르쳐 줄 수가 없지요. 주님을 만나지 않았는데 어찌 하나님을 가르쳐 줄 수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을 가르쳐 줄 수 없는 가정은 사람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어른들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윤리와 도덕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공부를 가르치기 전에 윤리와 도덕을 먼저 가르쳐야 합니다. 사람이 공부를 해야지 동물이 공부를 하고 명예와 권력을 알게 되면, 옛날에 동물이 걸을 알게 되면 걸 모르는 무지한 백성들을 이용하고 사기치고 군림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윤리와 도덕을 가르쳐야 합니다. 바로 사람으로 성장하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 말이 나갑니다. 사람은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라고 해서 다 같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처럼 인생이라고 해서 다 같은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차라리 우리 만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차라리 너 섭리에 오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런 인생이 되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말을 잘해야 합니다.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근본된 하나님, 언어의 하나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할 말이 무엇인지, 안 할 말이 무엇인지, 혀를 금해야 될 말이 무엇인지, 행동도 마찬가지고 스스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물질을 가르치고 명예와 권력, 좋은 대학을 가르치게 되면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질 없으면 못 살아. 명예 없으면, 권력 없으면 못 살아. 한마디로 나는 구원 못 받아라는 교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물질이 메시아가 되어 있고 명예와 권력, 좋은 대학이 메시아가 되어 있습니다. 구원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그곳에 들어가 보니 아니라는 거죠. 막상 돈을 벌어 보니까 아니라는 거죠. 명예와 권력을 얻고 보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사는 겁니다. 계속해서 불의와 불법을 행하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꺾어야 됩니다.
이것을 꺾기 위해서는 너 그거 잘못됐어. 너 그거 잘못됐어. 이걸로 꺾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꺾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쳐야 합니다. 네가 이 땅에 어떻게 해서 태어났는지. 가정에 자식이 망난입니다. 나는 엄마가 없어. 엄마 없이 컸어. 아빠, 나는 왜 엄마가 없어? 이 아이는 삐뚤게 자랍니다. 엄마 사랑 못 받았다고. 그냥 공부만 해라고 합니다. 좋은 대학 가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올바르게 성장하지 못합니다. 정서적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역사를 가르쳐야 합니다. 가정의 역사를 가르쳐야 합니다. 너희 어머니가 너를 낳다가 죽었다. 너 임신했다는 소리를 듣고 엄마가 병에 걸렸는데 마취를 해야 되는데 마취를 해야 수술을 할 수가 있단다. 간단한 수술인데 마취를 하지 않았어. 왜? 수술하면 되지. 마취하게 되면 너에게 큰 병이, 네가 병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평생 환자로 병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너희 어머니가 마취하지 않고 결국 수술도 받지 못했다. 간단한 수술인데 결국 그것이 큰 병이 되었다. 너를 낳고 나서 그 병으로 인해서 죽었다. 그리고 널 낳다가 엄마가 하해를 많이 해서 죽었다. 가르쳐 줘야 됩니다. 너희 아버지가 너 먹고 살게 하려고 어린이날 되면 좋은 곳에 보내려고 재미있게 즐겁게 너 행복하게 해주려고 돈을 벌러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셨다. 일찍이 아버지가 죽었다. 가르쳐 줘야 됩니다.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정신이 번쩍 드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정신이 번쩍 듭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아니 되겠구나. 내가 아버지 없음을, 어머니 없음을 원망해서는 아니 되겠다. 사랑 못 받는다고 원망해서는 아니 되겠구나. 아이는 정신을 차리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가치를 모르니까 못 가르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국민들이 국가에 충성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세금 꼬박꼬박 내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정치인들이 도둑질하지 않으면 됩니다. 세금을 낸 만큼 혜택을 받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역사를 가르쳐야 합니다. 분열된 이 조국을 가르쳐야 합니다. 한민족의 역사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국영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국어도 아니고 영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라가 거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글로벌형이라고요? 아니요. 글로벌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영어를 잘한다고? 수학을 잘한다고? 글로벌형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계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 사상 싸움이고 정신 싸움입니다. 통역관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부강해지면 미국 국민들이 한글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약속 국가인 것 같고 조그마한 반도임에도 불구하고 반도라는 것은 몸에 반점하고 똑같습니다. 몸에 점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런 나라가 너무나 잘 삽니다. 행복지수가 전세계 1위입니다. 사계절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살기 좋습니다. 미국의 국민들이, 돈 있는 백성들이 이 나라로 이민을 오고 있습니다. 수수께끼입니다. 왜 그럴까? 대한민국에만 가면 사람들이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무엇 때문에 대한민국에 있으려고 할까? 이 땅이 사랑과 평화로 차고 넘치려면 반드시 역사를 가르쳐야 합니다. 학생들은 역사를 배워야 합니다. 이 땅의 역사를 배워야 합니다. 지금까지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뿌리입니다. 역사를 모르면 뿌리가 없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이 박혀야 되지 않습니까? 나무는 반드시 뿌리가 있는데 그러려면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지, 이 지구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지, 유대교의 하나님이었지만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조상이 아니라 유대교의 조상입니다. 유대교인의 조상입니다. 아담과 하와 그 시대 때도 에덴 동편 노 땅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자신의 동생을 죽이고 나서 에덴 동편 노 땅에 가서 아내를 만나서 에녹을 낳았습니다. 원숭이하고 사랑을 해서 애를 낳은 것이 아니라 이 땅에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6천년 전 에덴 동편 노 땅에 사람이 살고 있었듯이 이 땅끝에 이 한반도에도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누구냐? 바로 인류의 조상이 아니라 유대교의 조상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조상. 인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구석기 이전에도 인류는 존재했습니다.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시대, 인류가 거슬러 올라가면 수십만 년 전, 수백만 년 전 도대체 인류의 기원이 어딘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동물이 사람으로 진화된 것이 아니라 동물 같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진화되어 왔습니다. 동물은 사람으로 진화 못됩니다. 만약에 된다 그러면 지금도 진화를 하겠지요. 동물들이. 동물은 동물일 뿐입니다. 무지한 사람들이 진화를 한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진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다른 말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거듭나고 있습니다. 육신은 쇠약해져 가지만 마음은 거듭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은 계속해서 더욱더 철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견고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 60, 70 되어서 견고한 마음이 아니라 10대의 견고한 마음을 가지면 더 좋은 인생, 더 멋진 인생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고리타분할 것 같죠? 아니요,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가르치니까 고리타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달고 오묘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사 너를 100세 낳게 주셨다. 이삭아, 그래서 너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인데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바로 너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이야. 이 에비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너에게 하나님께서 묵시의 말씀, 말씀을 주실 것이야. 선을 위해서 살아라. 그리고 사람을 공경하라.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불의와 불법에
꼭 맞서도록 하라. 이 아버지가 이렇게 애쓰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니? 불의와 불법을 이기기 위해서다. 이 땅에 힘 있는 사람들이 생명을 해하며 살아가고 있다. 침략하고 있다. 물질을 빼앗아가고 있다. 아무리 힘이 있어도 침략하면 아니 된다. 생명을 빼앗아서는 아니 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다 나중에 조카롯이 침략을 당했고 큰 피해를 입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가 318명을 데리고 조카롯을 잡아간 왕들의 목을 다 따버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가는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자 마음을 먹었습니까? 부모로부터 어떠한 교육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자녀에게 어떠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도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다른 말로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도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버릇없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는 않는지요. 반드시 어른을 공경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친구를 사랑하는, 친구와 더불어 사는 세상, 기술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말씀입니다. 가르쳐야 믿음을 보이지요. 가르쳐야. 아브라함은 이삭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 저 아들이 아비의 말씀을 듣지요. 이삭은 아비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그 순종은 아버지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한테 드리는 정성이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을 했습니다. 그 부모의 그 자식이었습니다. 훌륭한 자식을 키우고 싶다면 훌륭한 부모가 되셔야 합니다. 훌륭한 부모가 되고 싶다면 훌륭한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훌륭한 사상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도서관에 가서 책을 봅니다. 책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영화를 보고 연극을 봅니다. 그것이 큰 지식이 될 거라 생각하고 또 많은 사람을 사귑니다. 많은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사상과 정신을 배우게 됩니다. 그게 그겁니다. 한번 만나보세요. 많은 사람을 알아도, 많은 책을 봐도 그게 그겁니다. 영성책, 성경.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은밀한 그 비밀, 비사.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높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어린이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상과 정신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한테 무엇을 해줄 수 있습니까? 어떤 것을 해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기 국가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에게 무엇을 해주고 싶습니까? 현재
내가 하나님한테 무엇을 해줄 수가 있습니까? 천사들이, 야, 이제야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이것을 꼭 해드리시길 바랍니다. 천사들이 인정하는 삶을 한번 살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말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가 없으면 이 땅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이가 어린 어린아이가 아니라 순수한 어린아이들에게 교육을 해야 됩니다.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 이 나라에 미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전 세계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치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IS, 테러범들. 어릴 때부터 테러를 가르치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테러범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치냐에 따라서 사람의 운명은 달라집니다. 오늘 어린아이인데, 어린이날인데, 어린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육을 받고, 그리고 이 땅의 역사를 잘 알아야 할 것이며, 그래야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고, 이 땅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 살아생전, 자기가 살고 있을 동안 이 땅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발등상인 이 땅을 정말 귀하게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을 해서도 아니 되고 나아가서 만물을 파손시켜서도 아니 됩니다. 훼손시키면 아니 됩니다. 그런데 생명의 가치, 사람의 가치도 모르는데 어찌 자연의 가치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나아가서 하나님의 존재 가치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은 교육법이 달라지길 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이여,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될지인데 너희들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를 아는 힘, 하나님을 경외하는 힘,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 거기서 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으면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야 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삶,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